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한식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식을 떠올려보면 직장인 선호 1위 음식, 김치찌개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비교할 음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 요리는 세계적으로 화제성 1위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인기가 높아진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패러다임 뜻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역사적으로 한국 음식, 한식은 주로 곡물, 채소, 그리고 해산물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식단은 고기 위주와 튀기는 조리법의 음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한국의 경제 발전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의 맛에 대한 진화와 선호도에 대한 변화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김치와 나물 등의 반찬에 밥과 국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안선이 둘러싼 덕분에 인근의 어촌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이 주식이 될 수 있었고 말이죠. 잠깐 보시면 1인당 연간 해산물 소비량 1위 58kg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인데요. 세계 평균 20kg의 2배가 넘는 소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를 잇는 나라는 노르웨이가 2위이며 그 다음이 일본, 중국 39kg입니다. 과거에는 김치와 나물, 전을 포함해 밥과 국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삼면이 바다와 닿고 있는 덕분에 풍부하고 신선한 해산물이 주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한국인의 입맛은 고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불고기, 삼겹살, 치맥과 같은 음식들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한식 BBQ 식당의 부상이 이러한 추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튀기는 요리의 다양성도 확장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프라이드 치킨이 우리나라에서 튀겨지고 다시 양념이 된 후 역수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전통 튀김 약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식 패러다임의 이러한 변화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K-무비, 드라마, K-팝에 이어 K-푸드로 계속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균형, 계절 음식을 강조하는 한식의 본질은 여전히 강하게 뿌리내린 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름진 육식과 튀긴 음식을 즐기면서도 조상님들이 드셨던 영양가 있는 식사에 뿌리를 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 음식의 매력은 전통을 지키면서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에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변하고 있는 한국 음식에 대한 생각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세계 어느 곳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식 패러다임의 진화가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